최찬성과 314년 여우주에서 짧은 노래니까 1, 3절 thank you.
주님, 저희들을 한없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이 죄인들을 이끌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받아서 주일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바 저희들을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초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을 바라보며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서울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신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로 다시 일어나가는 데 부정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바 청지기를 사명감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요셉과 같은 능력을 주시옵시고 권능을 모세와 같은 권능의 지팡이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기에 대한 악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세상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요 주의 천사님들도 주의 사업에 열심히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기업이 번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저희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선사님들에게도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권능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 민목사님 공부해 주겠습니다. 12절로 15절 10편 17편 12절로 15절까지 17편이요? 17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10편 8편입니다. 17편 17편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주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자 노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양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so I'm briefly deliver the wonderful word of God. Psalm chapter 17 verse 12 through 15
which is kind of assigned only a couple of minutes. 귀한 시편 제 17편 12절로 15절 사이를 아주 2분에 걸쳐서 짧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지목 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찌질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I mean, we are ready to prepare the left behind, the which is like the meaning of the hunger. I mean, raptured from on the earth to the heaven kingdom of God.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상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볼 때에 we are kind of baffled by the lions who are very hungry for prayer, like a great lion's crunchy in a cover. 움켜쥐고 있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찾듯이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쫓기고 있는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봉독해 보세요. 여호와의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In the meantime, we need a God help to rescue ours. Kind of a life from the wicked by your sword.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울부짖음에 우리를 잡아려고 달려드는 그 악인들로부터 당신의 검으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I mean, they are all kind of generations after generations. They are feeding their all kind of family or descendant of the family through the kind of treasures taken out from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아서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부자로서 그들은 배를 떵떵거리고 사는 이때에 Oh Heavenly Father, please save us from the wicked who are sending their all kind of the treasures taken out from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빼앗은 모든 재물을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손손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면서 They said there is no God.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15절 마지막 읽어주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I'm all kind of satisfied not because of the plenty of the food but because of just only the facing God and also I was kind of amazing thanks to the God which is like likeness of God 나는 오직 여호와로만 만족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begotten only Son, and love of Father,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now your local church, 서울대교회 and the 국제대안학교 and the people who are subscribed YouTube channel S007S, C007C. A007A and B007B as we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하심 사랑하신 것,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오고 있는 서울대 교회 식구들과 또한 국제대안학교 식구들과 또한 유튜브 구독자들 S007S, C007C, A007A, B007B 모든 구독자들 머리 위에 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